사회 중에 제일 우선하는 거예요. 사람이 목숨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상군살이 제일 크지 않을까? 급살 맞는다고 하거든, 급살.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도 죽기도 하고, 응? 그 자리에 살 맞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쓰러지기도 하는데, 진짜 상가집 잘못 갔다 하면 그 혼백이 묻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복부로 찬단 말이야. 그냥 시름시름 앓든지, 3일 안에 뭔 일이 터지든지, 꼭 일주일 안에 머리가 터지든지, 사고가 큰 사고가 나든지, 그런 거 많이 봤거든. 진짜 부잣집이었는데도 그 살 맞아서 시름시름 앓았단 말이야. 응급실에서 진짜 그 응급차 타고 왔단 말이야. 여기 와서 살을 벗기면 살아. 근데 그거를 빨리 못 벗기면은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야. 보면 인간병이 아니란 말이야. 이건 귀신병이기 때문에 상문살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보면. 살은 그래도 다른 살들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. 근데 이거는 예고 없이 온단 말이야. 예고 없이 급하게 막 갑자기 아파서 움직이면 빨리 어디 무서운 집 가서 잘 봐야 돼 보면. 그러니까 나는 제일 무서운 거는 상문살이다.